네, 안녕하세요. 저는 DJ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알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뭘 기다리고 있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안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작업한 곡들로는 민호 바비의 빨리 전화해, 그리고 블랙핑크의 불장난, 뚜두뚜두, 시유레이러, 프레버 형, 그리고 뱅의 에라 모르겠다, 또 태양형의 웨이미어, 라우더, 아이콘의 죽겠다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뭘 기다리고 있어를 제일 처음에 스케치할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막 끄적끄적이면서 뭔가 좀 앞에 사운드랑 좀 반전이 되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좋아하는 남자한테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뭘 그렇게 우물쭈물 대다가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, 가고 있는데 뭐해 이러면서 시계를 가리키는 동작이 있거든요. 그게 포인트인 노래고 그 동작이 포인트인 안무예요. 일단 이 노래가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파워풀하고 신나고 그런데 춤이 엄청 격해요. 쉴새 없이 격해요. 그래서 특별히 체력관리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남아시아 악기인 시타라고 있는데 그 그냥 띵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맨 처음에 뚜두뚜두뚜 이렇게 그냥 되게 허접한 부족한 사운드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소리를 계속 변형하고 파괴하고 믹싱하고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나온 것 같아서 드랍파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팔색조? 어느 색깔을 입혀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약간 까칠하고 딱 예민한 그런 딱 느낌, 그런 딱 뮤지션의 그런 느낌이 나왔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세상 세심하고 진짜 착한 오빠. 진짜 안다씨는 정말 색깔이 많아요.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었을 때 안다씨랑,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안다씨랑, 또 안다씨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랑 사진 찍을 때랑 영상 찍을 때랑 정말 다 달라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, 정말 그래서 정말 다 못 말하는 것 같아요. 하루에 3번 혹은 6번, 12번 계속해서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안다씨와 함께한 뮤직비디오도 네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뭘 기다리고 있어?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.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